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룸투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 방뿐만 아니라 거실이랑 부엌, 그다음에 안방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테리어를 셀프 인테리어를 한건 아니고 저희 그 드파운드 쇼룸이랑 사무실 인테리어를 해준 그 업체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뭐 가구나 가전 같은 거는 제가 정보를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시공에 관련된 거는 사실 제가 전문적이진 않아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업체 정보도 더보기란에 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관에서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나오는 공간인데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뭐 자전거나 이렇게 수레 같은 거 놓는 공간인데요. 요거는 저희 뭐 분리수거하거나 장 같은 거 무거운 거볼때요 수레 끌고서는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놓는 공간이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복도형 신발장이 나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액자를 걸어 두었고요.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나갈 때쓸수 있는 향수랑 뭐 향초 이런 걸 놨는데 얘네들은 제가 진짜 자주 쓰는 향수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그때 로얄 디자인에서 직구한 조명을 이렇게 놨고, 지금 콘센트는 따로 없어서 켜지진 않는데, 그냥 모양이 예뻐서 이쪽에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신발장인데요. 맨 왼쪽에는 이렇게 우산이랑 공구통이랑 잡동사니들 넣어놨고, 여기는 제 신발 놓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제가 아끼는 신발들 상자 버리지 않고 같이 넣어놨고, 이쪽은 뮬. 여기는 제가 자주 신는 운동화들. 여기는 플랫이랑 로퍼랑 샌들, 쪼리류 이렇게 놨고요. 이사하면서 되게 많이 버렸는데도 아직도 신발이 많네요. 그리고 이쪽은 오빠 신발장인데 오빠는 신발이 거의 없어요. 자, 들어오시면 양옆으로 길이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여기가 제 방이고 여기가 오빠 방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은 안방이랑 거실이랑 부엌이 이쪽 뒤쪽으로 있습니다. 저희 집은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약간 베이지 톤이 도는 벽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 벽지도 보시면 이렇게 질감이 있는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꼭 페인트를 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도록 연출을 했고, 스위치는 이렇게 귀여운 자일리톨 같이 생긴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이 스위치가 되게 디자인적으로는 이쁘기는 한데 좀 뭔가 힘을 딱 줘서 눌러야 되는 거라서 뭔가 아주 편하지는 않아요. 그냥 모양이 굉장히 이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바닥은 요거는 데코 타일인데요. 너무 진하지 않은 톤 다운된 나무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닥 자체가 엄청 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되게 여러 가지 디자인 중에서 선택한 컬러고요. 이렇게 은은하게 벽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먼저 거실입니다. 거실은 저 쇼파 뒤편이 원래 통유리로 되어 있었는데요. 너무 사방이 통유리라서 빛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되게 안정감이 없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는, 이쪽 뒤에는 다 가벽으로 만들어줬고, 쇼파는
약간 연한 베이지 컬러의 가죽 소파를 선택을 했어요. 원래는 패브릭 소파를 하고 싶었는데 세탁이 어려울 것 같아서 대체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소파를 선택을 했고, 모양이 볼록볼록 되게 귀엽죠? 이거는 일룸 제품입니다. 소파 앞에는 이렇게 테이블을 놨는데요. 유리 테이블을 검색을 계속 하다가 찾은 제품인데, 위에 걸려있는 요 액자랑 되게 세트 같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 다리가 되게 특이해서 뭔가 거실의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최근에 선물 받은 꽃을 꽂아놨어요. 그리고 요 러그는 그때 로얄 디자인에서 직구한 제품인데, 얘는 사실 요쪽이 앞이에요. 그래서 되게 러프한 느낌으로 까는 러그인데, 저는 요게 너무 까만색이 너무 진한 것 같아서 그냥 뒤집어서 깔아놨어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라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옆쪽에는 그때 소개해드린 언박싱 했던 통발 같은 요 오브제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패브릭 상자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책이나 담요나 이런 거 넣을 수 있도록 옆에다 두었고요. 요쪽은 다 통유리라서 이렇게 린넨 커튼을 달아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사 오기 전에 인테리어를 다할때 이렇게 천장형으로 다 에어컨을 방마다 달았어요. 그래서 스탠드로 에어컨을 세워두면 되게 인테리어를 많이 망칠 것 같아서 이렇게 다 천장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실을 소개해드렸고, 이쪽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쁜 무늬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 문입니다. 요 문은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서 만든 문이기도 하고, 여기를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재활용하는 공간이랑, 여기는 그냥 베란다인데 사실 여기서 뭔가를 하진 않아요. 아, 그리고 저희 집은 이문 손잡이를 다요 동그란 제품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귀엽고 뭔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요걸로 선택을 했는데, 되게 열고 닫을 때이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뭔가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하실 생각이라면 한번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문을 소개해드렸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식탁과 부엌이 있는데요. 먼저 식탁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꼭 이런 조명을 달고 싶어서 인테리어 해주시는 사장님한테 저런 거를 꼭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정말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아서 달아주셨고, 약간 타원형의 테이블인데요. 저는 뭔가 완전 화이트 컬러의 테이블을 하면 벽지랑 같이 있었을 때 조금 색깔이 뜨지 않을까 고민을 해서 약간 연한 아이보리 컬러의 테이블이 갖고 싶었는데, 딱 원하는 테이블을 찾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세라믹 소재였나? 그랬고, 뭔가 이렇게 대리석 무늬 같이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서 집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쪽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뜨지 않게 잡아주고 있고, 요 테이블이랑 어울리는 이 의자도 제가 되게 많이 서치를 했는데 딱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딱 마음에 드는 의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 다리랑 식탁다리랑 세트로 까만색이고, 요 베이지 컬러의 라탄이 식탁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부엌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상부장 같은 경우는 좀 높아서 안 쓰는 그릇이나 그런 것들 수납하면 좋고요. 밑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수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판이랑 요 몸통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기가 도는 회색 톤으로 했고요.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집이 베이지 톤이라서 요런 컬러로 눌러주니까 이쁘더라고요. 싱크대 이렇게 보시면 사각형의 스테인리스 싱크대를 설치를 했고, 수저는 이렇게 U자 형태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특이한 형태의 수저를 달았고, 이거는 저랑 남편 고무장갑 사이즈가 달라서 이렇게 두개 같이 놨고, 요 위쪽은 레일을 설치했는데 여기는 터치로 해서 이렇게 불이 켜져요. 그래서 뭐 여기서 설거지 할 때만 조금 더 밝게 사용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킬수 있고, 요거는 요 레일들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자, 요쪽에 보시면 요거는 식기 건조대. 우드로 포인트가 된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 이렇게 수저랑 뭐 도마 놓는 곳이랑 잘 분리가 되어 있어서 엄청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 가운데는 귀여운 타일로 미니 타일로 시공을 했고, 이쪽은 칼이랑 수저들이 있는데, 요 칼이랑 칼집은 어머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고, 이거는 수저통으로 큰긴 수저들, 그다음에 짧은 수저들 위에 넣어놨고, 여기는 저장 용기들이에요. 그래놀라랑 설탕이나 이런 것들 자주 쓰는 것들 놨고, 여기는 2파운드 패브릭 달력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인덕션이 있는데요. 요거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인덕션 실리콘 패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인덕션 위에 두고 사용하시는 건데요. 인덕션을 깨끗하게 쓸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두고 쓰는 거고, 또이 냄비 같은 거 이렇게 탁 놓으면서 이렇게 흠집 같은 거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깔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주 쓰는 뭐 국자랑 집게 같은 거 걸어놨고, 요거는 후드예요. 상부장이랑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짜서 제작한 후드고, 그다음에 여기는 저장 용기랑 그다음에 토스터기 겸 오븐. 이거는 발뮤다 사고 싶었는데 조금 가격대가 있는 것 같아서 한샘 걸로 샀는데, 이것도 디자인도 깔끔하고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가성비 대비 아주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기 포트랑 자주 쓰는 양념들, 그리고 여기는 밥통.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 전선 코드 꼽는 건데, 이렇게 해서 안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야, 이렇게 하부장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키친 타월이랑 핸드 타월 걸어놨고, 여기에 이제 세제들, 그리고 고무장갑 새 제품들. 이쪽은 냄비랑 프라이팬들 넣어놨고, 얘는 뭔가 손잡이가 우드랑 베이지 몸통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저희 집 인테리어랑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엄청 잘 쓰고 있고요. 이쪽은 서랍이 안쪽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는 수저 같은 거 두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볼이랑 뭐 플레이트들 깔끔하게 넣어놨고요. 옆쪽 상부장에는 컵들이 있어요. 이쪽은 차들이 있는데 차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쪽에는 식량들, 라면들도 있고, 햄이랑 참치, 김, 시리얼, 과자 이런 것들 넣어놨고요. 그리고 아이고,
여기는 잡동사니들. 옆에 보시면 이렇게 바 테이블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 동그란 조명을 달았고, 여기서는 커피랑 디저트 같은 거 먹을 수 있게 바 테이블을 제작해서 놨는데요. 바 테이블은 이렇게 매끈매끈한 원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커피 갈아 마실 수 있는 이런 재료들 있고, 이렇게 저희 집에는 이런 기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둥이랑 냉장고 사이에 이렇게 포토존이나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고요. 이 부엌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또 베란다가 있는데, 그냥 여기는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가스레인지도 설치를 했고, 여기는 세탁기가 옆에 있고요. 에어프라이어랑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김치냉장고. 저희가 아직 TV를 구매를 안 해서 TV 자리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다음은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방도 그냥 따뜻한 느낌이죠. 저희는 침대를 좀 넓게 쓰고 싶어서 이렇게 슈퍼 싱글 사이즈 두 개를 붙여서 쓰고 있어요. 여기 밑에는 다리인데, 이렇게 이거를 가리려고 치마 같은 이거를 주문 제작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매트리스 위에 토퍼까지 올려서 더 뭔가 푹신하게 하는데, 이 토퍼까지 올리니까 높이가 높아져서 이렇게 매트리스 커버가 좀 안 맞아요. 침대를 두 개를 해서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양옆으로 떨어뜨려서 가운데에 협탁을 놓고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불은 원래 제가 완전 화이트 침구를 하고 싶었긴 했는데, 세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금방 더러워질 것 같기도 해서 약간 은은한 아이보리 컬러 침구로 했습니다. 이렇게 옆에는 협탁이랑 의자를 두었습니다. 협탁에는 이렇게 조명이랑 액자랑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두었는데요. 여기는 룸스프레이, 그다음에 향초, 요거는 립밤, 그다음에 요거는 핸드크림, 그리고 옆에 이렇게 콘센트 있어서 요거 충전하는 거 옆에 두었는데, 요거 충전기 안 꺾이게 하려고 산 건데, 이렇게 귀여운 다람쥐를 제가 달아놨거든요. 귀엽죠? 여기 밑에 서랍에는 요거 돌돌이 있고, 뭐 바셀린이랑 발 각질 제거해주는 요런 것도 있고, 손톱깎이랑 안경닦이 요런 것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요 의자는 라탄 의자예요. 근데 겨울이라서 이렇게 덮어놨고, 커튼을 이중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커튼 하나랑 암막 커튼 설치를 해서 잘 때는 요거 다 치고 자면은 진짜 껌껌해요. 요 옆쪽에는 오단장이랑 옷걸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원목 느낌으로 가구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요 옆에는 이렇게 안방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는 화장대 같이 되어 있어요. 안방을 나와서 요쪽 복도 쪽 방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여기는 거실 화장실인데요. 목욕탕은 그냥 깔끔해요. 원래 공사 전에 사시던 분이 여기 이 사이를 다 완전 반짝이로 줄눈 시공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에다가 타일을 덧대서 붙이는 시공을 했었고, 이렇게 검정색 수전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워기도 검정색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큰 거울이 있는데요. 밑에도 다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오브제들 넣어서 꾸며줬고, 여기는 뭐 수건이랑 휴지 같은 거 놓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가 제 방, 여기가 오빠 방인데, 오빠 방은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오빠 방에는 이렇게 컴퓨터랑 거의 PC방 같이 꾸며놨죠? 이렇게 있고, 스타일러 구매한 거 여기 오빠 방에 놨어요. 딴 데다 둘 곳이 딱히 마땅히 없어서. 근데 스타일러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제 제 방으로 가보시면, 제 방은 좀긴 직사각형 형태의 방이고요. 이렇게 오후 시간대에 해가 잘 들어와요. 저는 여기서 컴퓨터로 작업도 하고 촬영도 할수 있도록 꾸며놨는데요. 이쪽 입구 쪽에는 식물이랑 전신 거울 이렇게 뒀고요. 전신 거울 테두리도 우드로 맞추었고, 밑에 이렇게 귀여운 카페트도 깔아두었습니다. 약간 아이보리 톤? 그런 느낌의 테이블로 했고요. 다리는 우드로 되어 있고, 요거는 한샘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는 이케아 제품인데요. 요거는 편하긴 한데, 여기 밑에 바퀴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여기는 제 작업 컴퓨터랑,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잡동사니들. 이쪽은 소파 겸 침대 같은 거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요 조명은 그 부엌 위에 있는 조명이랑 같은 디자인인데, 작은 거를 하나 달아두었고, 이렇게 스툴이랑 꽃병이랑 옷장, 옷걸이 이렇게 해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도록 꾸며두었습니다. 요거는 약간 오트밀 컬러 같은 원단으로 선택을 했고요. 얘는 그때 파리 갔을 때 세일했을 때 샀던 담요인데, 안에는 이렇게 따뜻한 소재고 겉에는 니트로 되어 있습니다. 요 양털 수툴은 귀여워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위에는 머그컵이랑 조말론 캔들, 그다음에 트레이 같이 올려놨고요. 유럽 인테리어들 보면 항상 갈대가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대를 저도 구매를 해서 꽂아뒀고, 여기는 수납상자. 원래 제가 3단장이나 5단장을 사서 놓으려고 했는데, 뭔가 자리를 많이 차지할 것 같기도 하고 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상자로 구매를 했고요. 안에 뭐 여름 옷들, 계절, 지금 계절 아닌 옷들 넣어서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쪽은 옷장인데요. 원래 이 옷장이 완전 진한 갈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얀색으로 다 시트지 작업을 해주었어요. 이쪽은 니트들. 아래는 가방들입니다. 가방들 이렇게 옷걸이에 거는 형태의 정리함이 있어서 이렇게 칸칸이 가방들을 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에코백들 접어서 상자 안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옆에는, 여기는 긴 코트들 색깔이랑 톤별로 이렇게 걸어두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서랍은, 에코. 여기는 뭐 선글라스, 장갑, 스카프, 벨트 이런 것들. 아래 칸은 니트랑 가디건 두께감 있는 것들 접어두었습니다. 맨 오른쪽 칸에는 이렇게 조금 바지류들이에요. 그다음에 밑에는
짧은 기장의 아우터들. 이렇게 해서 장롱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룸투어 영상을 모두 찍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제 인테리어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이 그런 궁금증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한에서 더보기란에 제품 정보들 모두 적어둘게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 어땠는지 또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